Here's some chicken. You want some? No thanks. No chicken. Bye-bye then.여러분, 오늘은 제가 친구랑 배드민턴을 치러 가기로 해서 그것도 운동이니까 두부도 가지고 왔어요. 든든히 먹고 가겠습니다. 간이 아쉽다. 여러분, 저는 방금 모교에서 내일부터 일하게 돼서 이제 근로계약서 이런 거 쓰고 와가지고 너무 배고파서 이걸로 카레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. 짠, 여러분, 계란도 하나 올려왔어요.
여러분, 저 오늘 출근하는데 아침으로 먹을 이 막넌신의 찹쌀운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먹을 같이 체리를 챙겨갈게요. 이거 전에 구독자분께서 추천해주셔서 구매한 건데 보니까 탄수화물 함량이 좀 높아서 자주는 못 먹을 것 같고 가끔 빵이 엄청 생각나는 오늘 같은 때 한 번씩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가지고 가서 자연해동시켜서 먹을게요. 홍보야? 아니. 삼촌인간이라고. 그 프로그램을 볼 거면서? 응? 그 수술 가봐봤어야죠? 응. 미치 미치 못했어. 거기 안 쓰니까. 응, 그럼 소독하고 올라와야 돼. 닭가슴살 숙주볶음이랑 계란이랑 양상추. 숙주를 많이 넣어서 양은 많아 보이지만 칼로리는 높지 않아요. 소금 간을 안 해서 되게 싱거울 거거든요. 그래서 고 드레싱을 여기다 좀 뿌려서 먹을게요.